KT가 5G 완전 무제한 데이터의 속도 제한 조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쪽 5G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약관을 전면 삭제한 것입니다. 9일 KT는 이 같은 약관 변경을 알리며 해당 조항이 다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헤비 유저의 과도한 네트워크 사용으로 트래픽 과부하를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무제한의 허점을 노려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견제할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약관은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며 이용 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KT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FEP 조항이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정책이었지만 5G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감내하겠다는 판단입니다. KT는 이날 새로운 상품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 약관에 FEP 조항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KT의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요금제 경쟁력을 이유로 FEP 조항을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